방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방방입니다. 매일 아침 7시에는 방방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골프를 함께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익숙해졌어요. 7시에 막 일어나야 될 것 같은 의미감도 들죠? 그 전에 일어나면 더 좋고.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많은 분들에게 방방 이제 볼 때 안 됐냐? 이 정도면 나비효과에서 너무 좋은 내용이 많다라고 소문낼 수 있는 건 방방이 재미있기 때문이죠. 깔깔대고 웃지요. 자, 오늘 보니까 여러분들 뭔가 풍자를 할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네. 티 꽂는 방법을 알려준, 세상에 티 꽂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초보도 아니고. 초보여도 알 수도 있어.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사실. 제가 최근에는 일주일에 최소한 두 번 정도는 저희 회원님들을 모시고 나가서 필드 레슨을 합니다. 그것도 무료로. 되게 좋은 방법이죠. 하지만 저는 공을 두 박스씩을 기증을 받아요. 와우. 타이틀리스트 프로 V1 두 박스씩을 기증을 받습니다. 그걸로 좋은데 쓰고 있거든요. 저는 공 한 개로 두 라운드, 세 라운드도 할 수 있습니다. 오, 재수 없어.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막 공이 깨끗해야만 잘 치고 막 두어 치고 막 바꾸고 이런 타입은 아니에요. 왜? 뭐 내가 얼마나 잘 친다. 그리고 도로 한번 딱 찍으면 쫙 긁히잖아요. 그래도 계속 쳐요. 그렇게 뭐 까탈스럽고 성격 자체가 털털해서 몰라. 이런 영상 찍을 때 아니 난 털털한 것 같아. 근데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쓸 수 있어. 그 많은 공 좋은 곳에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냐. 필드 나갔더니 우리 회원님들이 모르잖아요. 여기서는 뭐 그냥 드라이버, 제 드라이버 들고 있으니까 뭐 당연히 뭐 티 꽂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티 얼마나 멋있어. 그냥 티 몇 쓰세요? 뭐 저는 50 써요. 그러니까 다 티가 알아서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필드에 갔더니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더이다. 티를 꽂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 각양각색. 제가 사실은 사진을 다 찍고 싶었어. 근데 이제 좀 자존심 문제도 있고 좀 그분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공하고 이 티를 준비를 했죠. 그런데 보니까 의외로 이 티와 공의 역할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가면 이 티를 갖다가 여기가 있으면 이제 이 앞에 쪽에 있으면 일단 티를 이렇게 꽂더라고요. 이렇게 꽂아. 이게 꽂아. 근데 꽂아서 막 어느 정도 이 정도 높이겠지 하면서 이게 꽂아. 그리고 이렇게 공을 올려놓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자, 이건 좀 내려놓을게요. 이렇게 하는 분이 있고, 또는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그 또 티도 막 옆에 막 주렁주렁 뭐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서 보면 뭐 엉덩이가 커서 뒤나 옆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꽂아, 이렇게. 나는 콩바네르 이런 줄 알았어. 근데 이렇게 막 꽂아. 그리고 뭐 옆에다가 여기 조그만 게 있으면 또 하나 옆에다 꽂아. 그렇게 하나 올려놔. 그래가지고 이렇게 또 해요. 아, 좋다 이거지. 좋다 이거지. 그리고 딱 해서 이제 이쪽에 라인이면 또 이렇게 앉아가지고 티 꽂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면서 맞춰요. 근데 또 일어나 보면 또 틀려. 근데 공 한번 굴러 떨어지면 다시 그 방법을 하고 있어. 그래도 방법왕한테 이 좀 레슨 좀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좀 멋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거 저한테 그래요. 야, 그걸 누가 모르냐? 그 모르는 사람들 몇 명 가지고 왜 이런 걸 만들어? 아니요. 여러분들 실제로 나가서 보세요. 티 다 이렇게 앉아서 꽂고 있어. 이렇게 진짜 많다니까. 안 믿네. 진짜라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편하게 꽂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보면 이 공은 하나의 그 도구가 돼요. 얘는 못을 박는데 이렇게 하면 아파. 누르면 그리고 딱딱한데 그러면 여기에서 공을 일단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공을 올려놓고 이렇게 검지와 중지 사이에다가 티를 이렇게 뭐 꽂아도 되지만 검지와 중지 사이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을 탁 움켜주세요. 그러면 공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 손바닥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손바닥에. 그럼 손바닥으로 누르면 쑥 이 큰 넓적한 부분으로 누를 수가 있기 때문에 티를 꽂아놓기가 굉장히 좋아요. 진짜 멋있게 꽂을 수 있어. 탁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꽂아도 되지만 약간 오른발을 뒤로 빼고 왼발을 뒤로 빼서 눌러주고 오른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오른손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왼손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이기 좋게 이렇게 해서 꽂아요. 꽂는데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티 높이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꽂을 때 여기에서 딱 꽂으면서 지금은 이렇게 넣고 있지만 여기에서 꽂을 때 가운데 손가락을 펴서 지금은 이제 땅에 걸리지 않아서 그런데 펴서 맞추는 방법도 있고 검지를 펴서 맞추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히 꽂는 것 같지만 꽂으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피는 거예요. 피면서 아, 요 정도 걸렸어. 그럼 됐어. 아니면 중지가 걸렸어. 됐어. 요 정도에서 높이를 맞추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꽂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 꽂아줬을 때 이미 자리를 잡았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을 펴거나 두 번째 손가락을 펴는데 대체로 가운데 손가락을 폈을 때가 높이가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맞춰보면 티를 하나 올려보면 대체로 공 높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게 걸리죠? 이렇게 이제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꽂을 때는 약간 오른발을 뒤로 빼거나 왼발을 뒤로 빼서 좀 약간 이게 멋있게 꽂아야 되는데 딱 잡아서 딱 하면 이제 저쪽 앞으로 칠 거니까 컴퍼니는 놔줬네 라인을 맞춰 맞아요. 헤어졌다. 애써서 맞춰놨더니 떨어졌네. 그럼 다시 콩닷 이렇게 가는 거예요. 좀 멋있게 하자고 이제. 멋있게 탁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래서 꽂았잖아요. 탁 이런 식으로 꽂고 손가락 맞춰서 놨는데 라인 놓을 때도 이게 아니라 이 정도로 딱 세워놓은 다음에 뒤에서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굳이 라인 놓고 친다고 생각을 하면 아셨어요? 이렇게 좀 꽂자고 이제 제발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 제 골프장에서 만나 그렇게 티 꽂고 있는 분 콩팸에는 이렇게 아주 막 노래 나오면은 경고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부방이었습니다.